반갑습니다. 영진영웅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죠? 이겁니다. 이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이제 입사하신 분.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래? 오케이.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타이밍은 좋아요. 일단 타이밍은 좋습니다. 발차기와 이슈 타이밍. 어저께, 엊그저께, 엊그저께 남자분들 세분다 접영했을 때 아, 타이밍이 좀 빠르다. 발차기 빠르다. 입수 발차기 빠르댔는데 이분은 괜찮아요. 차고 차고, 차고, 이제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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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차고, 차고. 그렇죠. 예, 이분은, 예, 타이밍이 괜찮아요. 발차기 타이밍 괜찮은데, 문제는, 뭐, 문제랄 것까지도 했나요? 근데 입스 발차기 할때 이, 발이 너무 이렇게 접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출수킥도 이렇게 접히고. 방금 봤나요? 이렇게 출수킥이 거의 다리가 거의 90도까지 접잖아요. 요거는 이 저항을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리 접히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물살이 지금 타고 가야 되는데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뭔가 일직선 상상에서 계속적으로 발차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항을 좀 줄이시려면. 그리고 자세가 크면은 그큰 만큼 힘도 과도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접영 속도 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살짝 접어서 찬다. 살짝 접어서 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수킥이든 출수킥이든. 예. 너무 지금 입수킥, 접수킥 둘다 발을 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타이밍은 괜찮아요. 그리고 팔은, 상체는 지금 충분히 여기까지 나오죠. 일단 이 나온 거는 괜찮아요. 이 자세히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머리만 안 나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세가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깨 이걸 그대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은데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근데 어깨가 아니고 팔에 들어가던데 여기서 보시면 또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팔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일단 발차기 그것만 발차기 이거 접는 것만 조금 덜 접으시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예. 괜찮은데요? 아닌데 뭔가 뭐라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괜찮아요. 자세 괜찮은데? 예, 네, 괜찮아요. 일단 접는 거. 다리 너무 접는 거. 그거 말고, 입수, 차고, 상체 들고, 피니쉬, 리커버리, 머리 놓고, 팔 따라 들어가고, 오케이. 네.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을 하자면, 이 상체가 너무 위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체가 너무 곧게 서 있다. 머리는 지금 앞에 나가 있는데, 상체는 좀 곧게 섰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평행할 때. 평행할 때거든요. 이게 툭툭 밀 때. 평행할 때 상체 꺾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슴을 눌러가지고 낮게 가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간다면, 이제 머리가 여기 있고, 이제 어깨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어깨가. 다리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이쪽 부위가 너무, 너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팔이 돌아갈 때 어깨보다 팔이 근데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고 방금처럼 조금 깊게 들어가고 올라올 때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조금 더이 속도가 나는 그리고 물을 타면서 가는 접영이 되지 않을까요? 위아래 접영이기보다는 이 앞으로 나가는 접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예. 일단은 그래요. 그럼 잘하세요. 잘하십니다.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속도가 안 나서 그렇지, 잘하고 계세요. 나머지 거는 이제 자세적으로는 딱히 그거 제가 말한 것만 좀 고쳐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힘으로만 이렇게 근력을 좀 키워도, 어느 정도 이제 멋진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접영은. 지금, 좋은 거예요. 딱 좋아요, 지금. 예. 아주, 예, 좋아요, 좋아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자, 여기서, 이 출수 발차기를 할 때,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떴다가 가는데, 이게 허리 힘을 주고 하는 건, 허리 힘을 이제 반동을 줘가지고 탁 튕기는 거거든요? 이 느낌이 아니라, 허리가 들어가면서 발은 그대로 쭉 누르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 상태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발차기를 하잖아요? 발차기를 하면 지금 엉덩이가 여기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머리가 있고, 등이 있고, 엉덩이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출수킥을 하면서 발을 딱, 땅찰 때, 보면, 알게 모르게, 요, 들려요, 이게.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 약간 들려요 이렇게 발차기는 지금 내려가고 거의 이까지 내려간 것 같은데 엉덩이가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내려야 돼요 엉덩이를 이렇게 요렇게 엉덩이가 이 부분 약간 들려 있잖아요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를 엉덩이가 이제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있어야겠죠 가슴 엉덩이 다리 요렇게 돼 있죠. 엉덩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딱 들려 있다. 이 조금만한 차이가 약간 그 자세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엉덩이가 출수킥 할때 약간 엉덩이 힘으로 상체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툭 들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출수킥 하면서 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엉덩이는 이렇게 허리는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허리는 누르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근데 혼자 유튜브 보시고 2개월 배우신 것 치고는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1년 해도 이렇게 안 되시는 분 많거든요. 일단은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일단 발차기 접는 거좀 치우시고, 상체를 너무 드는 거, 상체 드는 게 아마 이 허리, 이것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허리를 팍! 중간적으로 이렇게 딱 힘줘가지고 팍! 상체를 들려고 허리 팍! 추스킹 하면서 힘을 줘서 그런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상체는 부드럽게 쑥 허리를 누르면서 이렇게 쑥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은 네. 한번 더 봅시다. 마지막으로 보고 그만둘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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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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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상입니다.